당신 마음대로 해. 나 그동안 산 게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당신 가족들한테 해준 거 다 받아낼 거야. 두고 봐. 엄마. 민아 안 잤어? 민아는 자? 어.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안 울어. 어휴, 기특한 내 딸. 동서,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 돌려줘야겠어. 계산해보니까 2억은 되더라. 형님, 그 돈 있었으면 우리가 부도 났겠어요? 남의 땅 팔아서 몇십억 챙겼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땅, 형님네 땅이란 증거 있어요? 작은아버님 찾아가서 할아버님 유언장 보여달라고 해? 땅값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당장 우리 돈 돌려줘. 너도 참, 돌려줄 돈 있으면 이 아파트 대출금 갚겠다. 서방님 때문에 낸 대출금을 갚든 말든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동서, 애들은 계속 미국에 있네? 그럴 돈은 있어? 애들 미국에 사는 우리 동생네 얹혀 살아요. 그럼 학비는? 장학금 받아요. 그래? 그럼 동서가 파출을 해서라도 우리 돈 갚아. 형제끼리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돈 안 갚음 서방님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뭐? 작은 애 사기로 고소를 해? 네, 할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우리 돈 돌려주세요. 성형한 돈까지 합치니까 8천이더라고요. 어머, 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도 작은 얼큰에 빌려줘서 힘들어. 다음 달에 새로 분양받으신 아파트로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자기 살 공리는 다 해놓으셨네요. 아무튼 집 팔려서 이사 가는 거니까 돈은 있잖아요. 통장에 주고받은 내역 다 있으니까 안 주시면 형님도 고소할 거예요. 진짜 형제끼리 식사하고 더러워서. 알았어. 안 떼먹어. 안 떼먹는다고. 저런 독한 것. 어디 형제를 두고 고소한다는 말이 나와? 그나마 부모님이라서 어머님께 드린 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네? 동서, 돈 안 줄 거야? 제가 돈 있으면 안 드리겠어요? 당장이라도 쏴드리지. 형님,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제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물건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임대 수익이 별로예요. 올케 왜 그래? 내가 집 사서 받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네? 다음 달에 아파트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을 달라 그러면 우리 너를 어쩌라는 거야? 아, 형. 아이고,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 주는 건데 사기죄를 고소한다는 게 말이 돼? 아, 당신 정말 이럴래? 어떻게 형제를 고소할 생각을 해? 내 피땀 묻은 돈이야. 난 꼭 받아야겠어. 고소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돈 돌려주면 되잖아. 그 돈 다 당신이 벌어서 준 것도 아니잖아. 누가 벌든 우리 부부가 같이 번 돈이야. 이야, 정말 당신 사람도 아니다. 우리 이럴 바에 헤어지자. 그래, 헤어져.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아이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고소를 하실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고생한 게 억울해서 돈만 받아야겠다 싶어 한 말이었죠. 근데 시댁 식구보다 이 남자가 더 문제였어요. 내가 뭘!